그래도 결승은 다를 수 있죠. 아. 자, 옆돌리기. 자, 스핀이 아직 남아 있죠. 네, 좋아요. 2세트 출발은 조금씩 스롱피아비 선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일목적구의 두께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내공의 각도를 잘 퍼뜨려줬죠. 잘 쳤습니다. 일단 키스는 뺏고 잘 달려갑니다. 오, 좋아요. 득점 멋집니다. 네, 피아비 선수의 멋진 샷. 정말 잘 쳤어요. 지금 이 공 상당히 잘 쳤습니다. 키스가 위험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잘 쳤습니다. 잘 빼고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옆돌리기를 겨냥하고 있는 피아비. 자, 두껍게 키스를 내지 않는 두께로 만들어 놓고 내공 진행해야 키스, 되는데. 키스. 네. 이 공이 힘이 없으면서 용현지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왔어요. 용현지 선수에게 공을 줬네요. 키스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일목적구가 아예 내려갈 수 있는 아주 두꺼운 두께가 좀 더 편한, 그러니까 키스를 빼기 위한 가장 편한 두께였고, 지금은 조금 타이밍이 내공이 좀 빨라져 버렸죠. 자, 투뱅크. 자, 놓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투뱅크샷. 용현지 선수의 뱅크샷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투뱅크 참 잘 쳤습니다. 깨끗하게 성공하는 용현지. 자, 득점되고 난 다음에. 아, 근데 내공이 조금 아쉽게 섰네요. 자, 그래도 옆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용현지 선수가 흰 공이기 때문에 자, 두랑공을 건드리지 않고 가겠다는 얘긴데요. 네, 투뱅크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옆돌리기를 한번 노려볼 만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투뱅크도 뭐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연속적인 투뱅크 샷. 네. 그리고 다음 배치가 3백크 원쿠션 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위쪽 공간 길게 치던가 아니면 단장단으로 가던가 각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자, 긴각 출발에 3백크로 갑니다. 원쿠션 라인이죠. 네 번 맞고 라인. 들어갑니다. 이게 또 들어가네요. 스롱피아비 선수 맞대응합니다. 멋진 뱅크샷으로 피아비 완성을 해냈어요. 자, 마지막에 큐를 쭉 내미는데. 아,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네.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성공을 지켜보는 스롱피아비. 그리고 저 사이로 빼내서 옆돌리기 형태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직접 가는 것도 괜찮고 뒤로 갔을 때는 빨간 공을 조심해야 돼요. 발광공 타이밍 내려놨고요. 일단은 옆돌리기 5 쿠션으로 조금 벌어지긴 하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됩니다. 살짝 맞고 지나갑니다. 피아비 선수가 조금씩 이 고감도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뒤돌려치기 짧은 각도를 노리는 게 좋고요. 자, 리버스 핸드라인. 자, 짧게는 갔고요. 네. 득점 성공. 좋습니다. 용현지 선수의 지금 공격 좋았죠? 짧게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용오름. 네, 용오름. 네. 네. 용현지 선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용오름이 아니라 끝오름이죠. 그냥 끝오름이에요. 네. 네. 다른 선수는 끝오름이고 용현지 네. 선수는 이제 용오름으로. 자,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뒤돌리기로 가나요? 앞돌리기 짧게가 좀 더 편해 보이는데.
어 뒤돌리기. 어? 아. 어느새 나타났나요? 패스에 걸리는 용현지 선수입니다. 앞돌리기보다는 좀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뒤돌려치기 선택을 했고요. 회전량과 모든 것들은 잘 맞춰놨는데 여기서 키스 타이밍을 빼질 못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이 아쉬움이 선수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팬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길게 각도 잘 만들었는데 짧아지면 안 되죠? 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7점에 올라서는 드롱키아비 선수입니다. 드롱키아비 선수는 뭐 20개 대회에 출전하면서 정말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LPBA 최고의 선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 형태를 노릴지 아니면은 흰공의 비껴치기 노릴지를 보고 있는데 자, 그래도 대전 형태가 좀 더 편해 보이고 네 일단 멈춤 타임아웃 자 익스텐션을 갖고 왔죠 대각선으로 모서리 쪽에서 자리를 잡았군요. 자, 브릿지가 상당히 불편한데요. 자, 대회전. 자, 일단 각도는 잘 맞췄고요. 각도가 길어지면 안 되죠?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세도 불편하고 익스텐션. 익스텐션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몸을 쭉 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 늘린 상황에서 정말 잘해냈죠.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멋지게 성공하는 스롱피아비 이러면서 8점 조금씩 2세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세워치기인가요? 공간 파고들어갑니다 세워서 들어가네요 멋진 공격을 연달아 연거푸 보여주고 있는 스롱피아비 이렇게 해서 아 너무 잘 쳤네요 크 소리가 나오도록 저 크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실크로드의 두 번째 글자군요 네 아 너무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네 9-3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회전 자, 뭔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진행 방향이 좋고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캄보디아 국기를 보여주면서 세트 포인트. 캄보디아 국기를 보여주면서 세트 네. 포인트. 세트 포인트 때마다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트 포인트가 원백크 넣으시기가 너무 좋아. 아 이거 너무 미끄러졌는데요. 네. 아, 지나갑니다. 싶었어요. 아 이건 너무 아까운데요. 1점 남겨두고 원백크 샷 빗나갔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피아비 선수는 정말 잘해줬고 이 원백크도 너무 얇게 맞아서 각도가 좀 길어져 버린 거고 잘해줬습니다. 자 용현지 선수도 여기서 쫓아가야지 다음 세트 때도. 분명히 또 기회를 찾기가 훨씬 좋아져요. 물론 이 세트도 역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전타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김가영 선수와의 경기 때 3세트 4-10에서 11-10으로 역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세트도 6-10에서 하이런 5점으로 마무리하는 이 역전 쇼를 보여준 용현지 선수입니다. 자, 레스트를 이용해서 자, 앞돌리기 짧게. 아, 조금 짧아 보이네요. 더 늘어나지 않는군요. 네. 두 번째 세트 용현지 선수의 이번 공격은 자, 보조 브릿지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봤는데요. 아,
많이 짧았네요. 네, 조금 두께가 두껍게 맞아버렸죠. 자, 그리고 피아비 선수에게는 무난한 옆돌리기 배치가 섰습니다. 조금은 멀리 보내준다 생각하고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껍게 처리하죠. 네. 자, 마지막 회전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2세트의 주인공은 정피아비.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피아비 선수가 살아났어요. 1세트에 주춤했었던 스롱 피아비 2세트에 확실하게 만회합니다. 1대1 타이를 만들어 놓은 스롱 피아비 선수입니다. 11대3. 아, 뱅크샷이 이제 터지면서 스롱 피아비 선수가 2세트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